에스더 1장. 이 일은 아스웨로왕때 있었던 일이니 아스웨로는 인도로부터 쿠스까지 127지방을 다스리는 왕이라. 당시 아스웨로의 왕이 수산공에서 죽이하고 왕이 있지 제3년에 그의 모든 지방관과 신하들을 위하여 찬치를 베푸니 바사와 메대의 장수와 각 지방의 귀족과 지방관들이 다왕 앞에 있는지라. 왕이 열아날 곧 180일 동안에 그의 영화로운 나라의 부함과 위엄의 협격함을 나타내니라. 이날이 지남에 왕이 또 수산에 도성 있는 귀천간의 백성을 위하여 왕궁 후원들에서 7일 동안 잔치를 베풀세. 백색, 녹색, 청색 휘장을 자색 가는 배줄로 대리석, 기둥, 은고리에 매고 금과 은으로 만든 걸성을 화반석, 백석, 음모석, 흑석을 깐 땅에 진설하고 금잔으로 마시게 하니, 잔의 모양이 각기 다르고, 왕이 풍부하였으므로 어주가 한이 없으며, 마시는 것도 법도가 있어 사람으로 억지로 하지 않게 하니, 이는 왕이 모든 궁의 관리에게 명령하여 각 사람이 마음대로 하게 함이더라 왕, 와시대도 아세로 왕궁에서 여인들을 위하여 천칠 베푼이라. 제7일에 왕이 주홍이 일어나서 어전 내이 무망과 비스다와 하르보나와 빅다와 아박다와 세달과 가르가스 일곱 사람을 명령하여 왕후 와시디를 청하여 왕후의 관을 청재하고 왕 앞으로 나오게 하여 그의 아리따움을 무백성과지방관들에게 보이게 하라하니 이는 왕후의 용모가 보기에 좋음이라. 그러나 왕후 와시디는 네시가 전하는 명령을 따르기를 싫어하니 왕이 진노하여 마음속이 불붙는 듯하더라. 왕이 사례를 아는 현자들에게 묻되 왕이 규례와 법률을 아는 자에게 묻는 전례가 있는데 그때 왕이 가까이하여 왕의 기색을 살피며 나라 첫째의 왕진자는 다사와 메대의 일곱 지방관 곧 가르스나와 세달과 아드마다와 다시스와 메레스와 마레스나와 무무가니라왕와스디가네 시가 전하는 아하스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하니. 귀례대로 하면 어떻게 처치할까? 무무가니 왕과 지방관 앞에서 대답하이르되 왕후 와시디가 왕에게만 잘못했을 뿐 아니라 아하수엘 왕의 각 지방의 관리들과 무 백성에게도 잘못하였나이다. 아하수에르 왕이 명령하여 왕후 와시디를 청하여도 오지 아니었다 하는 왕후의 행위의 소문이 모든 여인들에게 전파되면 그들도 그들의 남편을 멸시할 것인즉 오늘이라도 바사와 메드의 귀부인들이 왕의 행위를 듣고 왕의 모든 지방관들에게 그렇게 말하리니 멸시와 분노가 많이 일어나리이다.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실 텐데 와수디가 다시는 왕 앞에 오지 못하게 하는 조서를 내리되 바사와 메드의 법률에 기록하여 편개함이 없게 하고 그 왕의 자리를 그보다 나은 사람에게 주소서 왕의 조사가 이 광대한 전국에 반포되면 귀천을 망난하고 여러 여인들이 그들의 남편을 존경하리다니라 왕과 지방관들이 그 말을 옳게 여긴니라 왕이 무무간의 말대로 행하여 각 지방 각 백성의 문자와 언어로 모든 지방에 조서를 내리기를 남편이 자기의 집을 주관하게 하고 자기 민족의 언어로 말하게 하라 하였다라 에스더 2장. 그 후에 아수에르 왕이 도가 그침해 와스디와 그가 행한 일과 그에 대하여 내린 조서를 생각하거늘 왕의 측근 신하들이 아래되 왕은 왕을 위하여 아리따운 처녀들을 구하게 하시되 전국 각 지방의 관리를 병령하여 아리따운 처녀를 다 도성 수산으로 모아 후궁으로 들여 국녀를 주관하하는넷시 해계의 손에 맡겨 그 몸을 정결하게 하는 물품을 주게 하시고 왕의 눈에 아름다운 전혜를 왁스디 대신 왕으로 삼은 소서하니 왕이 그 말을 좋게 여겨 그대로 행하느니라. 도성 소산에 한 유다인이 있으니 이름은 모르드게라. 그는 베냐민 자손이니 기스의 증손이요. 심의의 손자요. 야일의 아들이라. 전에 바벨론왕 느부간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유다왕 여고나와 백성을 사로잡아갈 때 모르드게도 함께 사로잡혔더라. 그의 삼촌의 딸하닷사곧 에드스드는 부모가 없었으나 육모가 곧 과리따운 처녀라 그의 부모가 죽은 후에 무려대개가 자기 딸같이 양육하더라. 왕의 조서와 명령이 반포되며 천녀들이 도성소산에 많이 모여 해계의 소화에 나갈때 에스도 왕궁을 이끌려가서 국료를 주관하는 해계의 소화에 속하니 해계가 이 천녀를 좋게 해보고 은혜를 베풀어 몸을 정결하게 할 물품과 일용품을 고치며 또 왕궁에서 의뢰주는 일곱 궁녀를 주고 에스더와 그 궁녀들을 후궁 아름다운 처소로 옮기더라. 에스더가 자기의 민족과 종족을 말하지 아니하니 이는 모르드게가 명령하여 말하지 말라 였음이라. 모르드게가 날마다 후궁 앞을 앞으로 왕래하며 에스더의 안부와 어떻게 될지를 알고자 였더라. 처녀마다 차례대로 아하수엘의 왕에게 나기 전에 여자에 대하여 정한 규례대로. 1 2달 동안을 행하되 여섯 달은 모우리약 기름을 쓰고 여섯 달은 향품과 여자에게 쓰는 다른 물품을 써서 몸을 정결하게 하는 기한을 마치며 자녀가 왕이나갈 때는 그가 구하는 것을 다줘 후궁에서 왕궁으로 가지고 가게 하고 저녁이면 갔다가 아침에는 둘째궁으로 돌아와서 비빈을 주관하는 대시 사스가스의 수하에 속하고 왕이 그를 기뻐하여 그의 이름을 부리지 않으면 다시 왕에게 나가지 못하더라. 모르드게의 삼촌 아비하일의 딸곧 모르드게가 자기의 딸 같이 양육하는 에스다가 차례대로 왕에게 나갈 때에 궁녀를 주관하는 대신 해계가 정한 것 외에는 다른 것을 구하지 아니하사나 모든 보는 자에서 사랑을 받더라. 아하솔의 왕의 제7년0월곧 대패월에 에스다가 왕궁에 인도되어 들어가서 왕 앞에 나가니.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하므로 그가 모든 처녀보다 왕 앞에 더운 총을 얻은지라. 왕이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와세디를 대신하여 왕후로 삼은 후에 왕이 크게 잔치를 베푸니 이는 에스더를 위한 잔치라. 모든 지방관과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고 또각 지방에 세금을 변제하고 왕의 이름으로 큰 상을 주니라. 처녀들을 다시 모을 때는 모르드게가 대골문에 앉았더라. 에스는 모르드게가 명령한 대로 그 종족과 민족을 바라지 않으니 그가 모르드게의 명령을, 명령을 양육받을 때와 같이 따릅니다라. 모르드게가 대골문에 앉았을 때 문을 지키던 왕의 넷이 빅단과 드레스 두 사람이 원한을 품고 아하수레 왕을 암살하는 음모를 꾸미는 것을 모르드게가 알고 왕후 에스대에게 하니니에스다가 모르드게의 이름으로 왕에게 하느니라 조사하여 실증을 얻었으므로 그 사람을 나무에 달고 그 일을 왕 앞에서 궁중 일기에 기록하니라. 에스더 3장 그 후에 아하수에 왕이 아각 사람 한무다다야들 하만의 지위를 높이 올려 함께 있는 모든 대신 위에 두니 대궐문에 있는 모든 왕의 모든 신하들이 다 왕의 명령대로 하만에게 굴어 절하되 무르드개는 꿀치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하니. 대궐문에 있는 왕의 신하들이 무르드개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왕의 명령을 거역하느냐?" 하고 날마다 권하되 무르드개가 듣지 아니하고, 자기는 유다인 님을 알렸더니, 그들이 무르드개의 일이 어찌되나 보고자 하여 하만에게 전하에 따라 하만이 무르드개가 무릎을 꿀치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함을 보고 매우 우도하더니, 그들이 무르드개의 민족을 하만에게 알리므로. 하만이 무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아수에로의 온 나라에 있는 유다인 곧무르드게의 민족을 다 멸하고자 하더라. 아수에로 왕제 12년 첫째 딸곧 니사노레 무리가 하만 앞에서 날과 달에 대하여 부르곧지비를 뽑아 열두째 딸곧 아다로를 얻은지라. 하만이 아수에로 왕에 대한 민족이 왕의 나라 각 지방 백성 중에 흩어져 하는데 그 법률이 만민의 것과 달라서 왕의 법률을 지키지 않하오니 용서하는 것이 왕에게 무익하니이다. 왕이 옳게 여기시거든 조세를 내려 그들을 진멸하소서 내가 은 1만 탈란트를 왕의 일을 맡은 자의 손에 맡겨 왕의 금고에 드리리다니. 왕이 반지를 손에서 빼어 유다인의 대접꽃 아각사람 한무다다의 아들 하만에게 주며 이르되 그 은을 네게 주고 그 백성도 그리하느니 너의 소견에 좋을 대로 행하라 하더라. 첫째 달 13일에 왕의 서기관이 조집되어 하만의 명령을 따라 왕의 대신과 각 지방의 관리와 각 민족의 관원에게 아수레 왕의 이름으로 조서를 수대 곧각 지방의 문자와 각 민족의 언어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칭이라. 이그 조서를 역조에게 맡겨 왕의 각 지방에 보내니 열두째 달곧 아달월 13일 하루 동안에 모든 유다인을 젊은이, 늙은이, 어린이 여인들을 방난하고 죽이고 도륙하고 짓면하고 또그 재산을 탈취하라 였고이 명령을 각 지방에 전하기 위하여 조수의 초본을 모든 민족에게 선포하여 그날을 위여 준비하게 하라 였더라 욕절이 왕의 명령을 받들어 급히 나가며 그 조사가 도성 수산에도 반포되니 왕은 하망과 함께 앉아 마시되 수산성은 어지럽더라. 에스더 4장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통곡하며대궐문 앞에까지 이르렀으니 굵은 배옷을 입은 자는 대궐문에 들어가지 못함이라 왕의 명령과 조서가 각 지방의 이름에 유다인이 크게 애통하여 금식하며 울며 불이 딛고 굵은 배옷을 입고 죄에 둔 자가 무수하더라. 에스더의 신녀와네시가 나와 전하니 왕후가 매우 근심하여 입을 의복을 모르드게에게 보내어 그 굵은 배옷을 벗기고자 하나 모르드게가 받지 아니하는지라. 에스더가 왕의 어명으로 자기에게 가까이 있는 네시 하닥을 불러 명령하여 모르드게에게 가서 이것이 무슨 일이며 무엇 때문인가 알아보라 하며 하닥이 대궐 문납 성중 광장에 있는 모르드게에게 이르니 모르드게가 자기가 당한 모든 일과 하만이 유다인을 멸하라고 왕의 금고에 바치기로 한 은의 정확한 액수를 하닥에게 말하고 또 유다인을 진멸하라고 수산궁에서 내린 조서 초본을 하닥에게 주어 에스더에게 보여 알게 하고 또 그에게 부탁하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 앞에서 자기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구하라 하니 하닥이 돌아와 모르드게의 말을 에스더에게 알리매 에스다가 하닥에게 이르되 너는 모르드게에게 전하길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달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저에게 금 규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하라 하니라 그가 에스드의 말을 모르드계에게 전함해, 모르드계가 그를 시켜 에스드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이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 내가 만일 참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의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에스더가 모르드에게 회답하이르데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신여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여기고 왕에게 나가르니 죽으면 죽으리다니라. 모르드에게 가서 에스더가 명령한대로 다 행하니라. 에스더 5장. 제3일에 에스다가 왕후의 예복을 입고 왕궁 안뜰 곳 어전 맞은편에 서니 왕이 어전에서 전문을 대하여 왕좌에 앉았다가 왕후 에스다가 뜰에 선 것을 본즉 매우 사랑스러움으로 손에 잡았던 금규를 그에게 내미니 에스다가 가까이 가서 금규 끝을 만지니라 왕이 이르되 왕후 에스되어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며 유고가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대에게 주겠노라니 에스더가레데 오늘 내가 왕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사오니 왕이 좋게 여기시거든 하만과 함께 오소서 하니 왕이리되 에스더가 말한 대로 하도록 하만을 급히 부르라고 이에 왕이 하만과 함께 에스더가 베푼 잔치에 가니라 잔치에 술을 마실 때에 왕이 에스더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뇨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뇨 나라의 절반이랄지라도 시행하겠노라니 에스더가 대답하리되 나의 소청 나의 요구가 이러하니이다.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내를 벗고 왕인내 소청을 허락하시며 내 요구를 시행하시기를 족게 계시면 내가 왕과 하만을 위하여 베푸는 잔치에 두어서서 내일은 왕의 말씀대로 하리이다니라. 그날 하만이 마음이 기뻐 즐거이 나오더니 모르드게가 대볼문에 있어 일어나지도 아니하고 몸을 움직이지도 아니하는 것을 보고 매우 노하나. 참고 집에 돌아와서 사람을 보내어 그의 친구들과 그의 아내 세리스를 청하여 자기 큰 영광과 자녀가 많은 것과 왕이 자기를 들어 왕의 모든 지방관이나 신하들보다 높인 것을 담아라고 또 하만이 이르되 왕후에스다가그베푼 잔치에 왕과 함께 오기를 허락받은 자는 나밖에 없었고 내일도 함께 왕과 함께 청함을 받았느니라 그러나 유다 사람 모르드게가 대불문에 앉은 것을 보는 동안에는. 이 모든 일이 만족하지 않하도다니그 안에 세레스와 모든 친구들 이르되 높이가 50규빗 되는 나무를 세우고 내일 왕에게 모르드기를그 나무에 매달기를 구하소 왕과 함께 즐거이 잔치에 가서니 하만이 그 말을 좋게 하고 명령하여 나무를 세우니라. 에스더 6장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않으므로 명령하여 역대일기를 가져다가 자기의 뺏에서 읽히더니 그 속에 기록하기를 문을 지키던 왕의 두내시 빅다나와 테레스가 아세르 왕을 암살하는 음모를 모르드게가 고발하였다 하였는지라 왕이 이리되 이리되여 무슨 존귀와 관작을 모르드게에게 베풀어드렸느냐 하니 측근 신하들이 대답하되 아무것도 베풀지 아니하였나이다니라 왕이 이리되 누가 뜰에 있느냐 하에 마침 하만이 자기가 세운 남의 모르대에게 달기를 왕께 구하고자여 왕궁 바깥들에 이른지라. 측근 신하들이 아래대 하만이 뜰에 섰나이다니 왕이 리대되 들어오게 하라 하니 하만이 들어오건을 왕이 묻대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여 하겠느냐. 하만이 심중에 리래되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자는 다나 외에 누구리오 하고 왕께 아래대 왕께서 사람을 존귀하게 하시려면 왕께서 입으시는 왕복과 왕께서 타시는 말과 머리에 쓰시는 왕관을 가져다가 그 왕복과 말을 왕의 신하 중 가장 존귀한 자의 손에 맡겨서 왕이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서 성중거리로 다니며 그 앞에서 반포하리기를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게 하소서니라. 이에 왕이 하만에게이 대해 너는 내 말대로 속히 왕복과 말을 가져다가 대궐문에 앉은 유다사람 모르드게에게 행하되 무릇 내가 말한 것에서 조금도 빠짐이 없이 하라. 하만이 왕복과 말을 가져다가 모르드게에게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 성중거리로 다니며 그 앞에서 반포하되 왕이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하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 아니라 모르드게는 다시 대궐문으로 돌아오고 하만은 번뇌하여 머리를 싸고 급히 집으로 돌아가서 자기가 당한 모든 일을 그의 아내 세리스와 모든 친구에게 말하며 그중 제일로운 자와 그의 아내 세리스가 이르되 모르드게가 과연 유다 사람이 후손이면 당신이 그 앞에서 굴욕을 당하기 시작하였으니 능히 그를 이기지 못하고 분명히 그 앞에 엎드러지리다. 아직 말이 그치지 않아서 왕의 내시들이 이르러 하만을 데리고. 에스더가 베푼 잔치에 빨리 나아가니라. 에스더 7장. 왕이 허망과 함께 또 왕후 에스더의 잔치에 가니라. 왕이 이 둘째 날 잔치에 술을 마실 때 다시 에스더에게 부르려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냐 곧허락 하게누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냐 곧 나라의 절반을 할지라도 시행하게누라. 왕후에스다가 대답하이르되 왕이여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으며 왕이 좋게 여기시면 내 소청대로 내 생명을 내게 주시고 내 요구대로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나와 내 민족이 팔려서 죽임과 도룩함과 진멸함을 당하게 되었나이다. 만일 우리가 누비로 팔렸더라면 내가 잠잠하였으리이다. 그래도 대적이 왕의 손해를 보충하지 못하였으리다니 아수에로 왕이 왕후에스다에게 말하이르되 감히 이런 일을 신중히 품은 자가 누구며, 그가 어디 있느냐 하니, 에스더가 이르되 대력과 원수는 이 약한 하만이다 하니, 하만이 왕과 왕후 앞에서 두려워하여 가늘 왕이 놔여 일어나서 찬치 자리를 떠나 왕궁 후원으로 들어가니, 하만이 일어나서 왕후 에스더에게 명, 생명을 구하니, 이는 왕이 자기에게 벌을 내리기로 결심한 줄 알미더라. 왕이 후원으로부터 잔치자리에 돌아오니 하만이 에스더가 앉은 걸상 위에 엎드렸거늘. 왕이 이르되 처가 궁중 내 앞에서 왕후를 강강까지 하고자 하는가 하니 이 말이 왕의 입에서 나오며 무리가 하만의 얼굴을 싸더라 왕을 모신 내시 네 중에 하르보나가 왕에게 하르되 왕을 하여 충성된 말로 고발한 모르드기를 달고자 하여 하만이 높이가 50규빗 되는 나무를 준비했는데 이제 그 나무가 하만의 집에 섰나이다. 왕인에 대해 하만을 그 나무에 달라하며 모르드게를 매달려고 한 나무에 하만을 다니 왕의 노가 그치니라. 에스더 8장 그날 아하스 왕이 유다인의 대적 하만의 집을 왕오에스더에게 주니라. 에스더가 모르드게는 자기에게 어게 관계됨을 왕께 아렸으므로 모르드게가 왕 앞에 나오니 왕이 하만에게서 거둔 반지를 빼어 모르드기에게 준지라. 에스더가 모르드기에게 하만의 집을 관리하게 하니라. 에스더가 다시 왕 앞에서 말씀하며 왕의 발 앞에 엎드려 아각사람 하만이 유다인을 해하려한 악한 꾀를저거하기를 울며 구하니 왕이 에스데를 향하여 금교를 내미는지라. 에스더가 일어나 왕 앞에 서서 이르되 왕이 만일 즐거워하시며 내가 왕의 목전에 은혜를 입었고 도 왕이 이 일을 좋게 여기시며 나를 좋게 보실텐데 조서를 내리자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이 왕의 각 지방에 있는 유다인을 진멸하려고 꾀하고 쓴 조서를 처리하소서. 내가 어찌 내 민족의 화당함을 참아보며 내 친척의 멸망함을 참아보리까니? 아에엘 왕이 왕후 에스더와 유다인 모르에게 이르되 하만이 유다인을 살해하려 함으로 남무에 매달렸고 내가 그 집을 에스더에게 주었으니. 너희는 왕의 명의로 유다인에게 조서를 뜻대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을 칠자다. 왕의 이름을 쓰고 왕의 반지로 인친 조서는 누구든지 처리할 수 없음이니라 하니라. 그때 시원을곧 3월 23일에 왕의 서기관이 소집되고 모르드게가 시키는 대로 조서를 써서 인도로부터 구스까지의 127 지방 유다인과 대신과 지방관과 관원에게 전할세. 각 지방의 문자와 각 민족의 언어와 유다인의 문자와 언어로 쓰되 아수엘 왕의 명의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을 치고 그 조세를 욕돌들에게 붙여 전하게 하니 그들은 왕궁에서 길러서 왕의 일에 쓰는 춘마를 타는 자들이라. 조세는 왕이 여러 고울에 있는 유다인에게 허락하여 그들이 함께 모여 스스로 생명을 보하여각 지방의 새 백성 중 세력을 가지고 그들을 치리하는 자들과 그들의 처자를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그 재산을 탈취하게 하되, 아수엘의 왕의 각 지방에서 아달월, 곧 12월 13일 하루 동안에 하게 하였고, 이 조서 초본을 각 지방에 전하고, 각 민족에게 반포하고, 유다인들에게 준비했다가 그날에 대적에게 원수를 갚게 하니라, 왕의 어명이 매우 급함에 역조리 왕의 일에 쓰는 줌마를 타고 빨리 나가고, 그 조사가 도성 수산에도 반포되니라. 모르데레가 풀고 흰 조복을 입고 금, 큰 금관을 쓰고 자세 가는 배에 겉옷을 입고 왕 앞에서 나오니 수산성이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고 유다인에게는 영광과 즐거움과 기쁨과 총기함이 있느니라. 왕의 어멍이 이르는 각 지방 각 읍에서 유다인들이 즐기고 기뻐하여 각 잔치를 베풀고 그날을 명절로 삼으니 본토 백성이 유다인을 두려워하여 유다인 되는 자가 많더라. 에스더 구장 아달월 곧 열두째 달 십삼일은 왕의 엄명을 시행하게 된 날이라 유다인의 대적들이 그들을 제거하기를 바랐더니 유다인이 도리어 자기들을 미워하는 자들을 제거하게 된그 날에 유다인들이 아수에로 왕의 각 지방 각읍에 모여 자기들을 해하고자. 한자를 죽이려 하니 모든 민족이 그들을 두려워하여 등이 막을 자가 없고, 각 지방 모든 지방관과 대신들과 총독들과 왕의 사물을 보는 자들이 모르드개를 두려워하므로 다 유다인을 도우니, 모르드개가 왕궁에서 총기하여 점점 창대함에 이 사람 모르드개의 명성이 각 지방에 퍼지더라. 유다인이 칼로 그 모든 대적들을 쳐서 도륙하고, 진멸하고,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마음대로 행하고. 유다인이 또 도성 수산에서 500명을 죽이고 진멸하고 또 바산다다와 달봉과 아스바다와 보라다와 아달리아와 아라 아리다다와 바라다 바마스다와 아리세와 아리데와 외사다. 곧 한무다다의 손자여 유다인의 대적 카마니열라들을 죽였으나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더라. 그날에 도성 수산에서 도륙한 자의 수요를 왕께아뢰님 왕이 왕후 에스더에게 이르되 유다인이 도성 수산에서 이미 500명을 죽이고 멸하고 또 하만의 열하들을 죽였으니 왕의 다른 지방에서는 어떠하겠느냐 이제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냐 곧 하락하겠느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냐 또한 시행하겠느라 하니 에스더가 이르되 왕이 만일 좋게 계시면 수산에 사는 유다인들이 내일 돈을 조서대로 행하게 하시고 하만의 열하들의 시체를 나무에 매달리게 하소서하니 왕이 그대로 행하기를 허락하고 조서를 수산에 드리니 하만의 여다 아들의 시체가 매달리니라 아달월 14일에도 수산에 있는 유다이 모여 또 300명을 수산에서 도륙하되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고 왕의 각 지방에 있는 다른 유다인들이 모여 스스로 생명을 부하여 대적들에게서 벗어나며 자기들을 비워하는자7 5 0 0명을 도륙하되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더라 아달월 13일에 그 일을 행하였고, 14일에 쉬며, 그날에 잔치를 베풀어 즐겼고, 서산에 사는 유다인들은 13일과 14일에 보였고, 15일에 쉬며, 이날에 잔치를 베풀어 즐긴지라. 그러므로 시골의 유다인, 곧 성이 없는 고울고울에 사는 자들이 아다월 14일을 명절로 삼아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어다라. 무르대계와 이를 기록하고 아수레왕의 각지방에 있는 모든 유다인에게 원근을 막론하고 그를 보내리기를한 규례를 세워 해마다 아달월 14일과 15일을 지키라 이달 이 날에 유다인들이 대적에게에서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으니 이두 날을 지켜 찬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며 유다인이 자기들이 이미 시작한 대로 또한 모르드기가 보낸 글대로 계속하여 행하였으니 곧 아각 사람 한무다다야들 모든 유다인의 대적 하만이 유다인을 진멸하기를 꾀하고 부루 곧 제비를 뽑아 그들을 죽이고 멸하라 하였으나 에스더가 왕 앞에 나금으로 발며마 왕이 조서를 내려 하만이 유다인을 해하려던 악한 꾀를 그의 머리에 돌려보내어 하만과 그의 여러 아들을 나무에 달게 하였으므로 무리가 부루의 이름을 따라 이두 나를 부림이라고 유다인이 이 글의 모든 말과 이 일이 보고 당한 것으로 말미암아 뜻을 정하고 자기들과 자손과 자기들과 화합한 자들이 해마다 그 기록하고 정해놓은 때이토나를 이어서 지켜패하지 아니하기로 작정하고 각 지방 강읍 각 집에서 대대로 이토나를 기념하여 지키되 이불임을를 유다인 중에서 패하지 않게 하고 그들의 후손들이 계속해서 기념하게 하였더라. 아비하엘의 딸왕후에스더의 유다인 무르드게가 전권으로 글을 쓰고 불임에 대한 이 둘째 편지를 굳게 지키게 하되 화평하고 진실한 말로 편지를 써서 아하스로의 나라 127지방에 있는 유다 모든 사람에게 보내어 정한 기간에 이불임이을 지키게 하였으니 이는 유다인 무르드게와 왕후에스다가 명령한 바와 유다인이 금식하며 불이 진 것으로 말미암아 자기와 자기 자손을 위하여 정한 바가 있습니다라. 에스더의 병령이 이 불임에 대한 일을 견고하게 하였고 그 일이 책에 기록되었더라. 6기 10장 아하솔의 왕이 그의 본토와 바다섬들로 하여금 초공을 바치게 하였더라. 왕의 능력있는 모든 행적과 모르드게를 높여 존귀하게 한 사적이 메대와 바사 왕들에게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유다인 모르드게가 아세로 왕의 다음이 되고 유다인 중에 크게 존경받고 그의 허다한 형제에게 사랑을 받고 그의 백성의 이익을 도모하며 그의 모든 종족을 안위하였더라.